어떤 샷으로 찍어야 더 잘 표현될 수 있을까? 어떤 샷들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더 나은 영상이 될 수 있을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뭐 화면 구성에 대한 샷, 뭐 인물, 사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샷에 대한 거를 알려드렸고, 이번 영상은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샷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움직임을 임의로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인, 아웃이나 좌, 우, 뭐 상하와 같은 방향을 이제 붙여서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줌! 하나의 샷을 찍는 동안 렌즈의 초점 거리를 바꿔서 역동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점 거리를 바꾼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뭐 느껴지실 수 있는데, 렌즈가 광각에서 망원으로 줌인 들어가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 줌이라는 표현이 많이 익숙하시니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줌인, 줌아웃은 원래의 원근감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한 부분, 뭐 그 부분이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당겨지고 뭐 멀어지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샷입니다.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삼각대에 펜축을 풀어서 패닝축을 풀어서 뭐 좌펜을 준다든가 우펜을 준다든가 혹은 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 찍으면서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흐르는 샷을 패닝샷, 팬샷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팬이라고 하는 거는 파노라믹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틸트샷은 앞선 이제 패닝샷이랑 동일하게 삼각대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핸드헬드일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러한 움직임은 샷의 시각적 범위를 수직적으로 확장을 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소가 바뀐다거나 혹은 뭐 이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풀샷에서 뭐 틸트 다운이나 틸트 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정 샷으로 많이 쓰입니다. 풀샷이나 롱샷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장소를 표현하거나 혹은 뭐 건물의 외경을 표현하거나 뭐 그럴 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장면이 전환될 때 그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달리샷은 레일을 깔기도 하고 바퀴가 달린 발판 위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혹은 삼각대에 바퀴를 달거나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달리 인, 달리 아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달리 줌샷은 앞서 이야기한 달리샷이랑 그 앞에 얘기한 줌샷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카메라가 피사체에 달리 인으로 다가갈 때 렌즈는 줌 아웃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물의 크기는 화면 안에서 변화하지 않고 배경만 가까이 오거나 멀어지거나, 그래서 그 원근감이 표현되는 원근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편법으로 사용을 표현을 하면 이제 달리 인, 달리 아웃 된 영상의 그 편집 단계에서 스케일 값을 키프레임을 잡아주면 비슷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화질 여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샷들이 있는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같은 거리를 원을 그리면서 가는 샷을 아크샷이라고 하고, 뭐 움직이는 인물 혹은 뭐 스포츠맨을 이렇게 따라가는 샷을 트래킹샷 이라고 하고요. 지미집이나 뭐 크레인 장비, 이렇게 높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를 크레인샷이라고 부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롱테이크로 구성하는 샷, 뭐 이런 거를 시퀀스샷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상을 학문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샷들은 더 많고, 그리고 현장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제가 언급한 샷 말고도 다른 샷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댓글 통해서 더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어떤 샷으로 촬영이 된 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샷으로 할 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정하는 거, 분석하는 거 말고 뭔가를 찍을 때 어떤 샷으로 찍어야 더 잘 표현될 수 있을까, 어떤 샷들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더 나은 영상이 될 수 있을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다른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